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평화철도가 남북철도 연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죠. 그 가운데서 경원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열차 타고 금강산 갈 때 항상 영사십리 거쳐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갔던 이제 철길 코스를 복원하자. 그래서 침묵을 우리가 기증을 하자. 이런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평화철도가 원래 뭐 이제 하반기로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대담을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7일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정부 용어 그대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더라고요. 예. 아, 이게 명칭 하나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의무를 두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북측에서 그걸 얼마만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관계 틀을 벗어난 그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네. 우선 강릉 제지는 우리 이게 남쪽 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철길 까는 계획이 있었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때까지 미뤄져 왔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의미를 담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4.17 합의가 된 대로 즉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동해선, 경의선 연결 있게 하도록 하자. 그 의미가 담겨있다.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과 협의해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얼마만큼 동의할까 하는 것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경원선 복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철도 연결의 강한 이 추진 활동의 하나로 평화철도가 8월 15일 전후로 도라산에서 큰 문화 행사를 하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큰들이라는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이 큰들이 오작교라는 마당극을 이미 이렇게 여러 곳을 전국 돌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저기 운마을 아랫마을이 있어요. 네. 영호도 아랫마을 운마을에 이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수 집안이니까 한사코 반대하고 있죠. 마을도 네. 반대하고 이거를 뚫어내고 이렇게 결혼을 해주는 그런 마당극이거든요. 네. 해학적이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라산과 철원과 네. 제진에서 세 차례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기도와는 이렇게 합의가 이미 이렇게 되었고요. 경기도와 네. 함께하고 이제 서울시 강원도와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북철도 연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종래에 해왔던 뭐 이게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과 함께 코로나 상태가 풀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방북을 좀 할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내가 평양에 좀 가겠다 하고 평양 측에도 내가 가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민간 교류 활동. 지금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빠져 있고 남북 간에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의 민간 교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남북철도 연결 그리고 북쪽이 갈망하고 있는 이 현대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민간 교류의 어떤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이 상태가 꼭 해제되기를 바라고 되면은
공식적으로 네. 남북 당국에 방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 큰들이라는 공연단체는 진주 지역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만 공연 실력뿐만 아니라 활동도 전국이죠. 그걸 우리가 이 8.15를 전후해서 철원, 노라산, 제진, 뭐 또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같이 분단의 고통과 통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반북 문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국이 막혀 있으면 민간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 또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혈관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서로 통해야 신체가 건강하게 자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데 이걸 이제 꽉 누르고 있으면 사고가 나겠죠. 정상적인 활동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개인의 그 어떤 뭐 차원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뚫을 수 있는 뭐 좀 거창하게 표현해서 1점 돌파라도 해보자. 그래서 뜻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도 인정하고 남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분들이 일종의 이제 민간 대표단을 꾸려서 빠른 시일 안에 북쪽을 방문해서 유관기관 또 일꾼들과 진전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고정길 평화철도 대표님 모시고 진행한 10번째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별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